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의 BMW i8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자,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우베르마트 니오베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88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속도 4칸 넘고, 가속력 4칸 넘고, 마찰력은 풀, 흰색으로 주누클릭. 이따가 저 정비소 가서 이 차를 민트색으로 도색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저를 말려주세요, 여러분들. i8만은 살려야 돼. 이 차,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갔어?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예요. 먼저 디자인을 볼게요. 세팅에 리뷰한 i8 리뷰를 보면서 i8을 리뷰하고 있어?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스포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편한데? 아 멘트 안 쳐도 되겠다. i8 느낌 아니까. 얘는 이제 GT5 버전이니까 GT5 버전대로 한 번 더 이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그 뭐야 라디터 그릴이 가운데다가 선만 그어주면 이제 완벽한 BMW거든요. 하지만 라이센스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라인 자체가 되게 이뻐요. 그리고 휠도 쌈뽕한 디자인, 쿠페 라인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뒷모습 봤을 때 i8 특유의 이 D극자 모양, 이 테일램프가 지금 구현이 잘 됐습니다. 엔진은 뒤쪽에 달린 것 같군요. 자, 문 한번 열어볼게요. 버터플라이 도어인지 오 마이 갓, 이걸 구현했네. 게다가 내부도 훌륭합니다. 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 라이트가요 진짜 예뻐요. 앞에 달린 램프, 쌍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있고, 이동수단 모두 여기 딸깍 삑. 먼저 앞쪽에 달린 프렁크를 볼게요. 이쪽에 뭔가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갈 장소가 있고, 뭔가 짐 같은 것은 실을 수가 없겠네요. 엔진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짝 예, 상당히 이쁘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아토마이즈를 싸서 차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차가 만약에 사륜구동이면은 진짜 최고예요. 구동 안돼 나의 2억짜리 차량이. 오케이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마. 막아 문방이 막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동 방식을 본 편입니다, 여러분들.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20초 돌파. 40 80 80. 왜 이거 60, 80, 그 다음에 10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자 좀 더 달려볼게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죠. CC는 1500에다가 나머지는 전기구동.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무려 110마일 나오고 있어요. 최고속도는 110마일 조금 넘어요.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브레이크 오른쪽, 모르겠는데 오른쪽. 오케이 좋네. 자 준비하시고 아랍드래프트.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형 덮개, 스트레이트 키트, 내구도 프롭, 브레이크 프롭, 그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원본을 해치지 않으면서 카본 기능성 트림.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원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디퓨저 브릿지, 엔진 프롭,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트리플 백이고,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릴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1차 그릴, 그 다음에 후드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달린 이 부분, 2차 흡입구 커버,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조지. 그 다음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상징 스킵. 그 다음에 미러. 미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달린 미러를 좀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카본 커스텀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시작 안 할 건데 이따가 저 정비소 가서 이 차를 민트색으로 도색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저를 말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자 민트를 하시면은 이런 느낌이다. 민트 하지 마요. 자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2차는 민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부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버그 뜬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다른 거 개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고요. 2차 루프, 민트는 진짜 아니라고요? 자 아이스 화이트로 아예 갑시다. 스커트를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스커트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카본하게 스커트. 자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스포일러를 이렇게 달 수가 있겠습니다. 덕테일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카 네뷸라 터보, 오버프로드 엔터티 XF4, 우베르마트 지온 카브리오, 베펙터 크리거, 베펙터 LM87, 오셀럿 버추, 페가시 토레로 X, 오버프로드 제노, 아니스 유로스 X32, 오셀럿 버추, 우베르마트 니오베, 마피드 퓨처 쇼크 도미네이터, 아니스 S80RR, 베펙터 포쉴라크 하마, 라파다티 코르시타. 출발 스타트 가자. 오 오셀럿 버추 상당히 빠르군요. 맨 앞에 두 대가 오세로 버추고, 그리고 2등이 토레로 엑소, 그리고 제가 지금 3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3등이 아니라 4등. 그리고 바로 앞에 크리거. 저 같은 경우는 크리거보다 첫 스타트가 좋았지만 후반부터 이제 살짝 속도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등. 나이스 샷. 아니 이 정도면 직발 성능이 정말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i8은 아마 이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길거리 레이스를 준비해볼게요. 이쪽으로 대충 두세요 여러분들. 여기로 갈 거야. 이쪽이 메리웨더 정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출발 가자 스타트.
잠깐만 이쪽이 아닌가? 잠깐 자 코스를 지금 잘 가야 되는데 오 핸들링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무리 없이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직발 성능 훌륭합니다. 핸들링 훌륭하고 이쪽으로 바로 토날게요. 다음에 접지력 보겠습니다. 차가 뜨면 안 돼. 이쪽으로 오 성능 괜찮아. 뭔가 제가 지금 운전을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턴 자 소울 구매님 먼저 갈게요. 아이 자 다 왔어. 자 지금 몇 등이야? 자 1등이든 내가 3등인가? 탱크 여기 그리고 탱크 이거 사회자죠 사회자. 안돼 내가 2등이다 그럼. 세팅 2등 세팅 2등 나이스. 자 여러분들 세팅 2등. 자 1등은 오셀러 버츠고요. 2등은 무브레마트 니오베. 그리고 3등 토레로 엑소. 그리고 4등은 S80RR. 여러분들 레이스는 아니고 그냥 올라갈 거예요. 출발 스타트 오프로드 스타트 오 여러분들 평지랑 다름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요.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오 옆에 오프로드 차량 확실히 저 차가 더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가는 거 맞나? 오프로드 성능 나쁘지 않음.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없는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폭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폭파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폭파! 나이스! 여러분들 모두 재밌었어요. 세바!